대화가 중간에 매듭도 못 풀고 끝나는 사람들. 그래서 전생의 왼수. 사람들마다 그러잖아. 전생에 내가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산다고. 제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전생은 실제로 있나요? 전생은 있습니다. 전생은 있어요. 아, 그럼 전생에 만났던 인연을 현생에서도 만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왜? 정말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자가 전생에서 만나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여자가 예를 들어서 정말 죽었어요. 다른 사람 만나서.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도 그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정말 자기 가정도 못 꾸리고 어느 날 진짜로 우연히 사람을 만났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첫사랑하고 너무 닮았다. 내 첫사랑하고 목소리도 어떻게 똑같으냐. 어떻게 하는 짓도 똑같으냐. 그게 바로 전생에서 연이 인연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연을 못 잊으면 후생에서라도 인연이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정말로 소녀 시절에 진짜 나는 어떻게 상기인 사람하고 나는 정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꿈을 꿨는데 정반대로 결혼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냥 억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인연이 매짐이 안 돼가지고 끊어졌는데 어느 날 정말로 뭐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어느 공간에 가는데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별로 대화도 안 했는데 그 자연스럽게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 왜 그런 사람들 뭐 사람들이 그러죠. 전생에 못 이룬 거 후생에서 이루었다 할 정도로. 그건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럼 전생에 만난 인연을 현생에서도 만나서 이렇게 전생에 내 짝을 현생에서도 지금 애인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나요? 많죠. 아 많아요? 맞아요. 대개분 어느 분들은 오시면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정말 그 여자가 죽었는데 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단 한 번도 결혼을 못하고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집에 정말 도우미 아줌마가 오셨는데 자기가 놀랄 정도로 똑같은 사람이 왔을 때 근데 그런 인연들이 매듭이 져가지고 진짜 정말 이 사람이 전생에서 만났던 여자니 둔갑을 해서 온 거냐 이런 분들 때로는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건 뭐예요? 분명히 처음 봤는데 나 저 사람 저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오늘 처음 만났는데 하는 짓도 얼굴도 목소리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지 하는데 절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왜 전생에 서로 인연법이 있어서 우리가 만남이 됐었는가 보다들 하시죠. 지금 전생에 그 막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나는 도대체 전생에 내 남편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현생에 이렇게 내가 힘드냐.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부부에 안 맞는 부부가 정말로 그 대화를 하다가도 정말 가정에 좋든 나빴든 서로 의논을 하다가도 결론은 다툼으로 끝나는 부부들이 있어요. 대화가 중간에 매듭도 못 풀고 끝나는 사람들. 그리고 부부들이 대화를 없어요. 왜? 서로가 그 목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메인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그만큼 그 상대한테 잘해주느냐? 자기도 똑같은데 서로가 나만 생각하고 서로가 너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항시 그게 손을 꽉지를 썼으면 꽉 껴야 많은데 이 사람들은 꽉지가 안 터지고 꼭 입구에서만 붙어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전생의 왼수. 그렇죠. 사람들마다 그러잖아. 전생에 내가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산다고. 근데 정말 전생의 왼수라는 것은 정말 극과 극이 만나서 합이 못 되고 정말 전생에 등만 앞은 못 보고 등만 부딪히다가 떠나는 인연들 보고 정말 전생에 인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생의 왼수는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런 전생의 인연을 현생에서도 만났다면은 그거는 천생연분일까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전생의 인연을 후생에서 만난다면은 그 또한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원하고 갈구하고 내가 그만큼 정말 갖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다면은
그 이상 이하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전생과 후생의 인연을 다 매듭이 아니라 내가 상대한테 잘하고 내가 부드럽게 하는데 상대가 나를 미워할 일 없잖아요. 사람들은 항시 모든 것이 기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시 사람들은 그 굴곡이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달라요. 그것이 최고의 나쁜 성격, 나쁜 인격. 그런 거는 좀 하면 안 되겠네. 그거는 인의 도에서는 어긋나는 사지죠. 감사합니다.